김임건의 옆돌리기. 네, 좋습니다. 계속 좀 몰아붙여야 되는데 참 직접보단 대진이 조금 더 나보이기도 하고요. 근데 겨냥은 지금 직접 3를 노리는 아 대전이 맞군요. 네. 어 성공 공점. 응원 율동은 지금 히가 시우치 선수가 김예은 선수에게 좀 코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아 중돌 처리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. 예, 어려운 자세. 기가 막히게. 네. 내공을 아주 재빠르게 빼냈어요. 예. 중돌이 일어나기 전에 내공이 아주 잽싸게 빠져나왔죠. 네. 아 노란 공 빠지는 거 보세요. 오호. 네. 날렵하게 빠져나왔습니다. 예. 정말 불 쏘듯이 빠졌거든요. 네.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. 역전 김임권 뱅크샷. 아 네. 여기서 힘이 좀 부족하겠죠. 네. 오, 오, 네. 오 성공이에요. 오, 네. 들어갔어요. 본인은 단념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야죠. 저도 지금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는데 프로우준까지 되면 더 좋은데 여기서. 네. 야 여기서 김임권 선수가 또 이런 네 행운이 있습니다 지금. 네. 자 볼까요? 느린 그림으로 느린 그림. 아, 안 맞은 거 지금 아, 붙어버렸어요. 네. 아 그러면 네. 네. 가끔 저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. 네. 본인 들어갔는데 안 된 줄 알고. 아. 지금 참, 네, 모양만 봐서는 지금, 네, 어, 네 성공이죠. 그 붙었어요. 붙었기 네. 때문에 내공이 5번 스팟으로 이동했잖아요. 네. 야, 김인건 행운의 득점. 그리고 하이런. 바로 3를 노리는 게 좋죠, 이럴 네. 때. 아, 흐름 탑니다. 네. 어려울 땐 좀 행운도 있어야 돼요. 네. 오태준, 이게 뭔가 싶습니다. 오태준 선수가 수차례 좋은 기회를 지금 득점을 못 만들었고 그러면서 흐름이 김인권 선수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. 네. 정말 공격 마스터 네. 김인권 그런 모습을 좀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최근에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이 있죠. 아, 계속 흩어요. 네. 아, 그 행운의 득점. 사실 그 전에 본인의 공이 빨리 빠졌던 거. 그렇죠. 그 득점 좋았죠. 네. 거기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샷을 또 과감하게 잘 실행한 거죠. 네. 근데 의지 있게 선택한 공이 성공되면은 그 선수는 순간적인 그 집중력, 에너지는 더 상승하죠. 네. 직접 3로 노리는 게 좋죠. 다른 길은 사실 없습니다. 네. 연속으로 네. 8득점째. 잠잠하던 김인권 선수가 행운의 득점을 하나 포함시켜서 그게 또 뱅크샷이었단 말이에요. 네.
나오면서 네. 예, 야, 어마어마하네요. 파리니의 9득점. 세트 포인트까지 갔는데. 네, 그리고 마지막 한 점 남았습니다. 6세트는 지금 뭐 김예은 선수와 임종수 선수의 매치인데요. 네. 그렇게 됐는데요, 정말. 네. 시작은 좀 미약했어요. 네. 오태준 선수 좀 기회를 놓치면서 상대가 8이닝에서 지금 9점을 무려 몰아치고 있고 그 중엔 행운의 뱅크샷이 있었습니다. 완전히 김인건 선수는 몰입이 돼 있고 네. 아주 얇은 면을 노려서 직접 노릴 가능성도 있어요. 네. 직접 노렸죠. 네. 그리고 네 김인건 네. 야, 김인건 선수가 8이닝 때 3득점하고 행운의 뱅크샷 그리고 또 5득점 네. 8이닝에서 10점을 몰아치면서 결국 5세트 남자 단식 김임건이 오태준에게 승리를 기록합니다. 네, 오태준 선수한테 의외의 부진을 좀 보였고요. 네. 워낙에 지금 최근에 기량이 좋았던 선수인데 김임건 선수가 어렵게 지금 세트를 시작했는데 7이닝까지 한 점밖에 내질 못했었잖아요. 그렇죠. 실력과 운이 조합된 네. 10점 하이런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